더 아끼운 거 미안해. 근데 암만 열받고 짜증나더라도 친구들 앞에서 그건 좀난 아니라고. 내 자존심은 친구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자기 자랑하고 다 했는데 내 체면은 뭐가 되는데. 지금 체면이 중요하나? 시간이 몇 시고? 근데 육아 시간으로 바빠가지고 못 나오지 않나? 어떻게 하고 나왔노? 오늘 소연이가 약간 좀 심심해 보였나 봐. 자기가 요즘 친구 안 만나는데 좀 만나러 가 이러길래 살 나왔지. 알겠지? 너희도 빨리 결혼해라. 안다. 결혼하면 좋은 게딱밥줘 이러면 밥 주고, 자기가 뭐 먹고 싶어 이러면은 오늘은 약간 돈가스랑 돈가스 튀기 주고. 튀기 주나? 그 망치가 퉁퉁퉁퉁퉁 와, 선수? 때리갖고 반죽 다 해가지고 착착 미심한 아이가. 참. 야, 좀 있어 짜장면 해달라고 한번 일하겠다. 수타, 수타. 와. 돈가스 안 튀겨주지 않아요? 밥만 얻어먹어도. 그냥 내가 시키는 거 소인이가 다 잘해주지. 제가 잡고 산다고 말했던 거는 제 희망사항입니다. 솔직히 친구들이 여자한테 잡혀 사는 거 아니다, 그런 말 듣기 싫어서 자존심도 있고 해서 그냥 항상 잡고 산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. 저런 말을 하는 걸 굉장히 남자들은 좀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, 그런 건가? 거 있어요. 아, 있어요? 네, 조금씩. 저런 데서 멋진 걸 보여주는 게 멋진 게 아니거든. 근데 소연이가 약간 육아에 대해서는 혼자 거의 다 한다. 집안일 뭐 하는데? 그래, 니뭐 하는데? 집안일 뭐 하냐고. 어. 화장실 청소하고, 어. 빨래 개비고, 빨래 널고, 난또 각이면 또 죽는다, 애가. 그래갖고 내가 개비면 소연이가 만져. 그럼 살짝 베어가지고, 아야, 이러고 있거든. 비는구나. 그러면 이제 내가 거기서 이제 오, 엄청 날카로운가 보네. 아, 허세가 있구나, 허세가 있어. 허세 있네. 비는구나. 근데 또 계속 보다 보니까 또 귀여운 구석도 아, 살짝 있는 것 같기도 귀여우시네요. 하고. 왜? 아니, 그냥 웃겨서. 진짜다. 내가 아까 말했지, 네가 말한 것 전부 다 그지? 아, 가보자. 가서 소연이가 나한테 뭐라 하나 안 하나 너가 봐라. 가자, 가자. 오늘 너희 집 가나? 그러면. 안본 지도 오래된 것 같아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허락도 안 받고? 왜 눈이 떨리는데? 왜? 뭐 가면 안 되나? 자꾸 산다며. 그래. 아, 참나, 진짜. 설마, 설마. 니 내가 웃었나? 어? 아니, 근데 니가 잡고 산다며, 아까는. 뭐가? 뭐가? 뭔가 할말 없으면 뭐가? 이런데. 집에 간건 아니겠지? 술 기운에 또 간다, 또. 아, 안 된다. 진짜 독박 육아네. 저때까지 혼자 육아하신 네. 거잖아요. 아무리 아기가 이뻐도 혼자 해보면 힘들어요. 맞아요. 너무 힘들어. 아이고, 잤다. 간신히 잤어. 다녀왔습니다요. 이거 좀 불안하다. 친구 왔어, 친구. 친구 왔어, 친구. 애기 이제 재웠는데. 안녕하세요. 그럼 저기서 화낼 순 없죠. 친구분들이 왔으니까. 우리 집에 술 마시려고. 네, 잔데. 조용히 마시면 되지, 여기서. 이 상황에? 아, 일단 앉으세요. 네, 술 가져올게요. 알겠습니다. 아, 속도. 선배님, 너무 공감하시는데요? 지금. 나 왜 다 알아, 이거? 공감력 100%.
아니 아니 그냥 핀데. 제 속이 끓어도 티는 못 대고. 아 그러네. 자 그럼 맨차게 배달 좀 시켜줘 족발로. 아 본인이 시키면 되잖아. 족발에 맞아본 적 있어요? 욕을 하고 싶었는데 친구들 앞이니까 너무 말은 못하고 진짜 너무 스트레스였어. 그래 정말 여기까지 이렇게 화가 끌어올랐겠다. 매달 시킨다. 저희 머물래. 안 먹는다. 얘네 머물래. 하, 뭐 먹을까. 방에 좀 들어와봐. 방에 좀 들어와봐. 왜? 들어온나. 잠시만 좀 앉아 있어. 분위기가 오면 안 될 것 같았는데. 너무 늦은 시간이다. 아 잔다 이거. 깍 잡고 산다더니 뭐해. 그러니까 분위기 친구도 불편해. 당연히 오면 안 되는 시간이지. 왜 오냐고. 아유. 서라. 여기 서라. 지금 몇 시인데 데리고 오는데. 좀만 먹고 갈게. 바로. 그 밖이랑 많이 다르시네요. 근데 일단 자랑하고 싶은 거야. 그런 마음도 이해는 해. 아, 그 남자들이 이상하지 그 심리가. 근데 이 시간에 데리고 오는 건 너무한 거 아이가? 솔직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. 근데 미안해. 배달 하나 시켜주면 안 돼? 그러니까 귀여움만 있다니까. 아까부터 정신을 놨나? 근데 진짜 어이가 없다. 화내지 말고. 애 깨기 전에 빨리 먹고 가. 애 깨면 딱 보자. 진짜 조용히 먹을게. 조용히 먹을게. 진짜 조용히. 진짜 진짜. 이런 식으로 대화할게. 약속. 그딴 거 필요 없다. 아 눈치 보여서 일어난다 또 친구들. 아, 앉아라 앉아라 걔한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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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라. 괜찮은 거 먹고 괜찮은 거 맞지? 뭐 먹을래? 뭐 드실래요? 내가 뭐 족발만 했나? 아 족발 먹자 족발. 족발 좋지. 술은 여기 있는 거 먹자 집에 있는 거. 괜찮나? 응 괜찮다. 오케이. 어 그럼 족발 시킬게요. 술 먹자 술 먹자. 눈치 보지 마라. 난 너희 눈치 보는 게 싫다. 야, 아까 손이 진짜 괜찮아던데 참. 밥 많이 시끄러워질 건데. 진짜 괜찮아. 밥 많이 시끄러워질 건데. 아, 괜찮다. 과자 먹을래? 어, 과자 있나? 어, 과자. 어, 어 과자. 과자 자기야, 과자 좀 갖다 줘. 좀 전엔 조용조용 얘기할게 이러더니 나가서 말이 바뀌었어. 권총이 있는 거 보이나? 아씨 시끄럽다. 좀 조용히 해라. 시끄럽다. 뺏긴다. 뭐야 그거? 총? 어머. 안 돼. 대결할래? 관역은? 관역은? 관역은 만들면 되지. 어머 이 밤에? 자신 있나? 자신 있지. 나 내기 하자 내기. 자신 있나? 어 자신 있다. 아, 군인 정신을 아직까지 유지하려고 저거를. 오우. 봤나 자기? 아니. 여기 총알이 애가 주워 먹으면. 그럼요. 위험하니까. 나는 기회 세 번. 너거들 한 번씩. 좀 쏘나. 아, 저 소리도. 아니, 여기 쏘다. 애 깬다고. 안 깨, 그만해. 저기 들어가 있어, 이렇게 계속 뭐라 할 거면. 방에 들어가 있어. 아, 진짜. 뒤통수한테 때리고 싶다. 아, 진짜. 깬다, 깬다, 애 깬다. 깼다. 저 시간은 숙면을 취해야 될 시간 아니야, 애기들이? 애가 시끄러운 거야.
지는 사람은 안주 사기. 알았다. 오케이. 콜. 콜, 콜, 콜. 정말 많나, 이게? 남자들이 조용히가 안 돼요. 여기 겨우 적었는데? 그 흘리지 말이. 총알. 한 발 한 발이 내가 찾을 때마다 너 그거 하나씩 먹일 거다. 근데 친구들도 눈치가 더럽게 없네. 아니, 집주인이 괜찮다니까. 아, 속도 차. 아, 속도 차. 아씨, 애깼다. 아, 결국 깼다, 깼어. 아씨, 애깼다. 아니, 총을 왜 흔들고 있어? 얌전히 술이나 한 잔 먹고 그러고 가지. 아이고, 아이고, 세상에. 가자, 가자. 야, 가자, 가자, 가자. 가자. 미안하다. 응? 아유, 다 먹게, 다 먹게. 응. 일로 해라. 아이고, 서로 편하게 하지, 왜 불편하게 했냐고. 친구들한테 좀 창피했어요. 그래도 집에 손님이 왔으면 저는 좀 대접해주고 좀 챙겨주고 좀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와이프 화내는 모습만 보여지니까 친구들한테도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좀 저도 기분이 좀 안 좋았습니다. 그러면서 와이프한테 화낸다? 너 때문에 나 체면 깎였어. 자기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화를 낸 와이프한테 화를 내지 않을까요? 애기잖아. 지금 저녁에 뭐 한 짓인데? 그래. 도와 끼운 거 미안해. 근데 암만 열받고 짜증나더라도 친구들 앞에서 그건 좀 난 아니라고 봐. 내 자존심은. 친구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자기 자랑하고 다 했는데 내 체면은 뭐가 되는데. 지금 체면이 중요하나? 시간이 몇 시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. 친구들 앞에서 체면이 너무 중요한 사람인데 근데 그럴 거면은 행동을 적절하게.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면 나도 할 말 많다. 자기도 밖에서만 성남자지 집에서는 도대체 하는 게 뭔데? 내 혼자 지금 독박 육아가 이 정도면 쓴 이유 뭔데? 같이 육아하고 같이 집안일하고 같이 뭘 하려고 쓴 거 아이가? 맞지. 맞지. 그 말이 맞지. 육아는 육아대로 안 하고 집안일은 집안일대로 안 하고 뒹굴거리고 게임하고 담배 피고 이게 육아휴직 아닌가? 빈이 눌러 저기요. 육아휴직 이렇게 쓸 거면 나는 애초에 쓰지 말라 했었을 듯. 이럴 줄은 몰랐구나. 돈은 돈대로 없고. 걱정 안 돼요. 아, 그렇지. 그런 육아휴직이니까 돈 어떻게 벌어요? 일을 하는 게 낫겠는데요? 이미 까먹은 지는 오래됐고요. 112만 5천 원 육아휴직비가 들어오는데 생활 빠듯하긴 하거든요, 많이. 그렇겠다. 480만 원. 육아휴직 전에. 육아휴직하니까 235만 원인데. 아이고. 많이 줄었네요. 마이너스예요, 마이너스. 이러니까 그게 걱정이 되죠. 차라리 이럴 거면 밖에 나가서 일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. 이럴 거면 그냥 회사 가고 돈 모으는 게 낫겠다, 진짜. 그죠?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네. 그냥 이럴 거면 육아휴직 반납하고 지금 복귀해라, 조기 복직해라. 그냥 자기가 1년 쓰라며. 나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. 근데 팔리게 복직이 뭐야? 그건 또 왜 팔려요? 복직이? 지금 내가 복직하게 되면은 왜 힘들어서 왔나? 아, 돈 부족하드제. 난 이런 소리가 듣기 싫어. 에이. 내 체면은 뭐가 되는데? 체면 치레를 막 하겠노. 어이가 없다.
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평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봐요. 아버지가 집에 분위기가 좀 그런 편이었어요? 원래? 아니요. 저 그렇진 않아요. 근데 왜 아니 본인 부모님은 안 그랬는데 왜 자기는 갑자기 그래? 모르겠어요. 저도. 지금도 마이너스인데 더 마이너스 되라고? 그 자존심 뭔데 도대체?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 집은 망하게 생겼다. 그렇게 밖에서 자존심을 세우고 싶나? 말하지 마. 그럼 육아라도 제대로 하든지 집안일이라도 제대로 하든지. 이도 저도 아니고 지금 이 뭐고? 듣기 싫어. 그냥 대화 안 통한다. 대화하지 말자. 에휴, 기분만 상하고 저렇게 끝났네. 다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. 저도 기분이 좀 안 좋았습니다. 그까 자존심이 자기 밥 먹여 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왜 자꾸 자존심 건드냐 자존심 건드냐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. 이해도 안 가고.